GNSRV 여기까지 얇게 쫙 당겨라. 여기 넘어오지 않게. 기계 안 들어가니까. 여기 좀 잘 넣고. 예, 이러면 녹 좀 덜 나오겠다. 아우, 샌딩을 얼마나 한 거야 도대체. 씨발, 힘 다 빠지겠네. 지붕도 다 갈았지? 지붕도 다 갈았지? 여기는 실리콘으로 마감하게. 여기 모서리하고 전부 다. 예. 네. 그렇지. 이제 쳐야지. 그러고 다 실리콘이 마무리니까 싹 털고 시야기 바다 집어넣고 마무리 하면 돼. 어, 여기 잘 잡았네. 예. 네가 했어? 잘했어. 잘 잡았네. 이거 수작업해야 돼. 기계가 안 들어. 예, 손으로. 손가락 아프겠다, 야. 아, 아까 15만원 뺏겨서 짜증나 죽겠네. 이건 이거 거지 같아, 이거. 거지 같아. 이거는 여기가 기계가 안 들어가는 데라 어떻게 무대야.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천천히 해야 돼. 아대방 대갖고 하면은 잘 나가. 면도 잘 잡히고. 거지 같이 갈아놨네. 여기도 실리콘 쳐야 된다 했다. 빼먹지 말고. 여기 전부 다. 예. 이게 일반용 실리콘 친대는 다 실리콘 잡어용으로 바꿔서 쳐야 돼. 그래야 왁스기가 안 떠. 오, 유분기가. 저 위에 천장은 별거 없대? 깨끗해. 야, 백미러 때도 수세미 다 쳐야 돼. 이거. 요런 모서리 수세임 잘하면 돼. 여기서 항상 칠이 떨어지거든. 세차에만. 이게 뭐해? 너 뭐하니? 딸딸 칠 줄 알잖아. 예. 왜 여기는 안 갈았다냐? 영매! 뭐지? 아유, 빼먹었네. 깜빡했네. 바른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내가 유심히 다 자세히 훑어봐야 돼. 여기 카운티 썩는 데가 딱 몇 군데 있어. 이거 딱 여기야. 여기 무조건. 그 다음 여기 사이, 그 다음 여기. 희한하게 거기가 썩어요. 야, 이거 너무 가렸는데? 이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발라해? 이거 턱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걸 잡으려고 그러는. 여기가 부식이 생기고 이게 노란 칠이 나올 때까지 이게 거미줄이면은 그 전에 경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갈라진 거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무리받아 해야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작업해야 돼. 이거 실리콘으로 잡아? 잡어용으로. 어. 봐봐, 여기. 여기도 문대. 여기 오돌도돌하지? 여기는 180 갔다가 여기 접어가지고 싹싹싹싹싹 이렇게 비벼. 다시 잡아야겠다, 여기.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이만큼 다시 잡아야 돼. 너무 갈아놨어? 아니요. 네. 원래 이게 들어갔어요. 이쪽에? 예. 네. 그래서 아, 이차 하는가 보다. 근데 이쪽이 왜 다 깨져서 가지고. 이차 하는가 보다 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왜 다 깨졌지? 네. 이만큼이? 바다인데 양쪽이 다? 바다니까 깨지고. 그러니까 갈라져가지고. 네. 이거 메꿀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긁어낸 거지, 싹. 네. 이거. 깨져서 아까도
긁어, 긁어내고. 어. 그걸 다 응. 면 잘 잡아줘. 저기, 야, 제가 못 갈아, 저거. 야, 다 파지 말고. 그거 니가, 아 그거 손으로 안 돼, FRP라. 그거 아연보다 더 강해, 그걸. 너 손으로 갈면 너 손가락 막 마비돼. 이거 다 떼고. 이거, 호성아, 지금 이거 떼고 이제 수세미 쳐. 모서리 전부 다. 여기 흥민아 수세미 새거 가지고 네. 여기 모서리 이거 돌아가면서 네. 여기 쫙 갈, 긁어 싹 모서리? 네 모서리 싹 긁어 그러면은 칠이 나중에 네. 거기서 안 떨어진단 말이야 너 내일 뭐 하냐? 산에 가요 산 에? 네? 산에 가요 씨발 맨날 산만 그냥 어디 가실라고요? 야 에어선 바꿔 이걸로 긴 거로 가긴 어딜 가 내가 바다 밖에 더 가 내일 낚시나 갈라 그러 시골 들렸다가 이거 뭐야 호성아 여기 빼밥 잡아갖고 여기 긁어봐 우둘둘하지 여기 나왔네 이게 싹 하면은 치약이 빠져 이렇게 이거 이것도 같이 칠할 거니까 네. 네. 넣어야겠다 이거. 아, 넣어야 돼. 이게 부식이 올라오는 거거든. BSRV. BSRV. 아니 그렇게 하면은 하나 그렇게 가나 새거 갖고 나왔지 새거 새거 아니 얘 새거 갖고 오라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딱 이렇게 접어 응. 딱 이렇게 접어서 응. 이렇게 갖고 어 두꺼우니까 근데 이거 딱 문대요? 아니 이걸 문대라는 게 아니고 이건 크롬이잖아 네. 이걸 이렇게 접어갖고 네. 싹 이렇게 가면 된다니까 어.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나중에 세차할 때 네. 칠이 안 떨어져요 근데 수세미 헌 걸로 하면은 네. 나중에 고기가 칠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새 걸로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쪽은 다 했어 저쪽 반대쪽에 여기도 하고 그냥 쭉쭉 밀어 그냥 자연스럽게 예. 네. 왜? 아 철판가리 다 했어? 어 여기 봐봐 승민 여기도 안 했어 그게 이 라인에 예, 여기도 하고 지나가 쭉 밀어 그냥 쭉 밀면 돼
막 긁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어, 됐어. 아낸디는 광이나 딱 표시가 난다고, 광 나는 게. 그것도 쫙 긁어, 떼고. 봐봐. 면 한번 잡아봐. 됐어? 됐어? 갖다 넣어 이제. 여기 이쪽에 서페 다 뿌리고 이. 이쪽에. 우리가 그 화물차 위주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 캠핑카가 점점 많아지면서 레저의 시장으로 우리가 이제 유입을 되면서 캠핑카를 도색을 하는데 화물차보다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최근 2년간 화물차를 도색한 것보다 캠핑카를 도색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 그 기술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느는 것 같아. 아직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근데 하는 거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의 눈에 눈 그 차이로 중고차를 갖다 맡겼는데 새 차처럼 나오게 원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다 뜯어야지. 그러면 도색비 한 500 나와요. 싹 뜯고 하려면. 근데 그러면 너무 데미지도 크고 그러니까 사실 뭐 돈 2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도색 막 준비를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잘 못하지 않는다. 예. 네. 빡빡 갈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그분의 그 생각의 차이. 새 차처럼. 우리는 진짜 죽으라고 했는데. 하여간 기술은 자꾸 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일반 실리콘으로 이제 마감을 친 거예요. 이거를 다시 자동차용 실리콘으로 비싼 걸로 마감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오래 가겠죠. 칠도 안 떨어지고 경화도 돼서 바다처럼 딱딱하게 굳고. 배로 좌우측에서 천장부터 싹 털어봐. 승민, 천장으로 올라가. 아이고 이 차도 환골 탈퇴했네. 이거 부활. 예. 이거 그 사진이랑 있는데 블로그에 보시면은 있어요. 이만큼 다 썩어가지고 부식돼서 없는 거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다 보지는 않고 그냥 판넬 자르다가 양쪽에 갖다 붙인 건데 부식이 없어요 이 차는. 왜 안에 이 차가 부식이 앞으로 없는 이유는 여기 안에 물받이가 있습니다. 이 카운티만의 물받이 그거를 잘라버렸어요. 제가 판넬을 새거일 때. 그래서 절대 없어요. 절대 이 폐차할 때까지 안 썩습니다 이 차. 거기가 물받이가 있어갖고 여기가 요만하게 물받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받이가. 그래서 그거를 잘라버렸어요 그라인더로. 그러면은 여기가 물받이가 없으니까 물이 고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물질도 안 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철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만들 때 여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두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는 그게 물받이 역할을 해갖고 이렇게 오히려 차가 더 부식이 잘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카운티 작업하면서 왜 자꾸 여기가 썩나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물받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라인더로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네. 표시가 나요. 부식도 있는 것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냥 생철판 하나예요. 안 썩어요. 그럼 부식이 물 닿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에이 오래도록 부식 없고 잘 타라. 누군가 차 가져가면 땡 잡는 게. 이 차는 부식이 될 염려가 없어요. 지금 팔으려고 내놓을 것 같은데. 아유 번쩍번쩍하네. 그냥 투명 뿌려놓으니까. 세차도 잘 돼요 투명 뿌려가지고. 광도 안 죽고 탈색도 안 되고 칼라도 변하지 않고 황변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코팅제를 뿌리는 거예요. 안에도 기본적으로 언더코팅은 다 쳐드립니다. 휠하우스만큼은. 네. 아 주말이라 일찍 가야 되는데 낚시 가야 되는데 시골에 가서 일도 하고. 에이 주말은 주말이네. 일하기가 왜 이렇게 싫은 거야.